그러면은 3분의 1 곱하기 7분의 5는 어떻게 될까요? 분수와 분수를 곱한 경우죠.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7분의 5는 7개, 셀 7개, 7개가 있죠? 7개 중에서 둘, 넷, 5개, 5개가 오렌지색인 경우, 이 경우에 7분의 5가 되죠. 그죠? 7개 중에 5개 7분의 5입니다. 그럼 이것을 3분의 1, 3등분 하란 말이잖아요. 근데 5개를 3등분으로 하려니까 참 힘들어요. 두 개 하니까 하나가 모자라죠. 하나 하니까 두 개가 남고, 이걸 어떻게 3등분 할까요? 여러분 방법이 있을까요? 한번 고민해 보세요. 고민해 보고 난 뒤에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.